안녕하세요. 꼬피맘 채널의 꼬피맘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그동안 번식했던 식물들 근황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보시는 거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물병으로 공중뿌리 뿌리 유도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뿌리를 뗏목은 중에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잔뿌리까지 잘 내려서 제가 이끼를 감싸서 헐게 이렇게 묻어줬는데 워낙에가 강하니까 지금 잠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크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바크를 감싸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뻗어 있더라고요. 뿌리 줄기가.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그냥 헐게서 그냥 적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 부분에 또 공중뿌리 난 애에 제가 물병을 꽂아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서 지금 화분 내려서 보니까 벌써 이게 줄기 쪽에 새순 있죠. 지금 어린 지금 새순이 지금 안에 줄기 안에 지금 움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훨씬 더 성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요 부분 줄기 지금 새순 올라오네. 공중뿌리 돼서 몬스테라는 또 하나의 화분을 또 만들어도 될 만큼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얘들은 지금 같은 몬스테라라도 아산손이잖아요. 새순 올라온 거 제가 그 마디 있죠. 마디 부분을 잘라서 그냥 심어놨는데 저절로 잘 자란 것 같네요. 얘는 싱고니움. 싱고니움도 이렇게 화원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심었을 땐잘안 나더니 죽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뿌리만 살짝 묻어줬더니 그냥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번식이 되었네요. 얘는 문샤인 산세베리아. 문샤인 산세베리아인데 묵은둥이 그때 이거 잘라가지고 제가 수경으로 번식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뿌리가 내려서 제가 화분에 소형 화분에 심었는데 뒤쪽 부분에 이렇게 새순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수박페페도 번식 잎꽂이 해서 이 정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늬 싱고니움 있죠? 얘는 지금 잘 자라다가 그 한여름에 있죠. 한여름에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그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얘가 그 줄기 자체가 좀 사가 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새순이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아직 강한 느낌 못 받겠네요. 얘는 원뿌리고 얘가 지금 부랴부랴 그때 살려던 애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적어서 나름대로 식물 키우는 즐거움 느끼면서 키우는 거니까요. 얘도 그때 수박페페랑 같이 보여드렸던 애 얘도 물꽂이에서 흙으로 옮긴 건데 역시 흙에서 번식하는 애들은 흙에 적응을 좀 잘하고 물꽂이에서 흙에 심는 애들은 적응이 좀잘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얘도 똑같은 상태로 자라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나름 적응을 해서 페페도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얘는 극락주. 극락주는 제가 그 화분 갈때 뿌리를 이렇게 나눔을 했더니 뿌리 나눔을 하면 극락주는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살리지 못하고
공부도 잘하고 있고, 화분하네. 워낙 화분이 커서. 이렇게 같이 업식을 좀 해놨고요. 스투키도 제가 포기 나눔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요. 이게 지금 타이거 산세베리아거든요. 보면은 문샤인 이런 느낌 비슷하죠. 똑같죠. 그래서 문샤인 산세베리아는 번식을 하면은 새순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타이거 산세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문샤인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가능한 묵은둥이 그냥 두지 마시고 번식을 해서 이게 새순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힘의 몬스테라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형 포트홉은 원래 그 아주 작은 스투키 심어져 있었던 화분인데 옛날부터 이런 화분들을 제가 안 버리고 그냥 계속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예, 뿌리 그 공중 뿌리 수경으로 뿌리 내린 거 하나씩 해서 이렇게 심어서 했더니 괜찮은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보면은 뿌리가 적응이 됐다는 느낌 있죠? 잎을 보면. 얘들도 다들 스킨도 없었는데 번식한 애들 하나씩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스토키도 포기 나눔해서 지금 얘도 지금 스투키도 새순이 올라오죠. 스투키 새순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잎이 말리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슬램도 지금 새순 올리고 있네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 올린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